안녕. 5시 반 이렇게 나갔는데 네. 그때도 나와 있더라고요. 새벽 5시 반에? 네, 새벽 5시 반에 나와 있어서 습관적으로 매번, 매일 한 몇 번씩은 매일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넘었어요. 저희가 작년 봄에 제주도가 있을 때 저희 빌라에 단톡이 올라온 거예요. 사진하고 고양이 사진하고 올라왔는데 두지 고양이라고. 다른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야, 되게 호기심이 왕성하고 호전적인 성향의 고양이입니다. 이를테면 광개토대왕처럼 영토 확장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은 건물 내에서만 아이가 활동을 하지만 결국 여기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면 그 다음은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차도 다니고 그냥 나가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진짜 그럴 때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바로 관심 있잖아요. 이런 장소 변화. 여기가 되게 좋거든요. 바깥도 보는데 여기서 집에서 사람들 뭐 하는지 이런 거 보기에도 되게 좋고 이렇게 1, 2층의 경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오가면서 여기 내 땅이다! 라고 딱 보여주고 올라가고 그리고 뭉치처럼 되게 모방 행동을 잘하고 영리한 고양이는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뭉치가 영역지로 이미 구축을 해놓은 이 건물 내부의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네스를 하고 안전하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외출하는 정도.
그대로. 엄마 너무 고마워. 눈물 나려고 그래? 아우 진짜 너무 이뻐. 뭉치야,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